경북의 한 요양원에서, 김천의 한 노인보호시설에서, 이번에는 안동의 한 요양원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. 노인 요양시설에서 벌어지는 이 학대 사건, 잊을만 하면 정말 발생을 하는데, 먼저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. 안동의 한 노인 요양시설에서 한 어르신이 응급실에 또 실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. 네, 이 80이 넘은 어르신이 입소한 지 넉 달 만에 요로감염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결국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. 작년 5월 26일 날 양은 이제 모셨죠. 그것도 원래 그렇게 A등급 회가 막 진짜 심사숙고해서 모신 데 거기라. 근데 이제 9월 27일 날 이제 또 응급실을 급하게 또 모시고 간다고 이제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. 의사님 선생님 한 말씀이 요로감염, 그 다음에 염증 수치 상승, 신장 수치, 소변 때 안 나오고, 그렇게 소변 한 방울도 안 나왔어 그때. 오늘 저녁에 이뇨제를 써보고 이제 소변이 안 나오면 이제 내일부터는 투석에 들어가야 된다.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걸 중환자실 입원시키라 하더라고. 그래서 이제 막 속만 상하고 있었죠. 이 정도 상태까지 또 왔으면은 가족들한테 얘기는 해줘야 되지. 왜 얘기를 안 했나. 뭐 이런 막 속에 막 화가 나더라고요, 이제. 간호사가 내한테 따로 나오더라고, 그래. 보호자님, 저 좀 보입시다. 이러더라고. 왜요? 혹시 환자분 엉덩이에 욕창이 있는 거 알아요? 이렇게 하는 게라. 욕창이요? 띵해지는 거예요. 이 정도 같으면은 지금 하루 이틀 만에 이래 된 건 아니잖아요, 그죠? 그럼 병원에 왔으면은 내한테 얘기를 해야지. 의사한테 얘기를 해야지. 간호사한테도.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녁에 이제 그 요양원 전화를 했죠. 근데 우리 모친이 욕창이 왜 생겼어요? 욕창이 어디 생겼어요? 없는데요? 아니, 없다 하면 안 되는 게 왜 그냥 여기서 지금 욕창이 생겨가 지금 드레싱하고 있잖아요, 꼬리뼈 쪽에. 아, 긁힌 자국이요. 아, 긁힌 자국이요. 아, 그게 긁힌 자국이라고 변명하는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. 그래서 전화 끊었습니다. 끊고 이제 그때 아침에 요양원의 그 간호사한테 전화를 했어요. 그래, 모친 밤에 어제 입원했는데 욕창 있는 거 알아요? 알고 있다. 그럼 왜 얘기 안 했습니까? 간호사한테, 의사한테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죄송합니다. 잊어버렸습니다. 한 20일부터 한 5일 동안 계속 굶어버렸어요. 벌써 계속 구토, 본인 거, 구토, 본인 거고, 도유, 구토, 구토,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, 이 연세에? 그러니까 탈수까지 가버린 거예요, 이 상황에서. 보다 보니까.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, 자기들 기본만 해주면 돼요. 자기들이 모친이 욕창이 생겼으면은 자기들 치료 못 하거든. 우리한테 전화를 한 통만 해주면 돼요.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해요. 모시고 나가, 뭐 병원에 가든지. 밥을 안 먹으면은 이렇게 안 먹고, 그냥 여기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여기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우리한테 전화만 해줘도 돼요. 그럼 우리가 나가서 어디가 그 영양제를 좀 맞추든지, 수액도 맞추든지,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. 왜 그런 기본을 안 하냐는 얘기지. 왜 숨고나는 얘기지, 이런 문제는.
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어르신들 좀 잘 모시기 위해서 시설도 좀 좋다고 수소문할 네. 거고 정말 마음 좀 놓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서 갔을 거잖아요.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되면 네. 야 자식 제가 이 상황이 되면 저는 정말 가만히 안 있죠. 눈 뒤집어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시설을 신뢰를 하니까 맡기는 건데 이렇게 케어가 안 되면 누가 이게 믿고 맡기겠습니까? 보호자에게 또 사실대로 알리지도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. 그러면 이제 처벌도 받았겠죠? 아,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. 안 받았어요? 네. 이 방위막대로 판정은 받았는데요. 이게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자체가 안동시거든요. 안동시에서 아무런 제재 조치를 이 요양시설에 가하지 않았습니다. 왜 그런 거예요, 안동시는? 이게 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이제 주의를 요했다라고 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처분을 안 내려도 된다.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은 오히려 이 요양시설의 편의를 더 봐준 결정을 한 거죠. 방임하고 합계했을 경우에는 업무 정지 3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다만 그 시설회장이 이 뭐 노력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외 규정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제외 규정은 우리가 이제 동시에 공무 변호사 세 분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을 좀 해달라. 그래서 자료를 다 드리고 그래서 공무 변호사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제외 규정에 해당이 된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처분을 한 거예요. 처분처가 시장군수구청장이기 때문에 그 처분처에 대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. 제가 지금 봐서는. 내가 보건복지부에도 민원을 넣으면 어디로 내면 경상북도를 통해서 안동시청으로 내려가요. 지금 이런 일련의 문제가 과연 내 하나만의 문제겠냐는 얘기예요. 내 생각이. 전부 다 부모님 계시잖아요. 부모님이 그런 학대를 당하고 그런 채로 다 뭐 시청에서 이해를 하라고 하면 이해하겠습니까? 할 때 어디십니까? 누가 그런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래서 막 울분이 나오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데 한계를 느껴요. 지금 너무 높아요. 여기. 그럼 이거는 방임의 주체가 요양시설이기도 하지만 안동시가 그냥 가만히 놔둔 거네요. 그냥 이거는.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대나 또 노인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후속조치를 네. 했는지에 따라서 이 재발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. 이 시설도 문제지만 관리감독 기간도 우리가 문제를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